찬양할 때 은혜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들 심령이 막 이렇게 뛰어요. 네. 그저 그래요. 지난주 금요일 철야기도회 때 우리 여전도 영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오늘 아침에 찬양을 부르다가 은혜가 또 돼서 우리 목사님에게 오늘 우리 설교 전에 한 번 더 부르자. 너무 은혜가 돼서 그렇게 한 번 더 부르려고 하는데 우리 한 번 좀 찬양 우리 가족 예배니까 오늘 찬양 우리 좀 마음껏 하잖아요. 네, 그래서 찬양하고 말씀도 들어가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이 가사가 얼마나 좋은지 네, 우리 한번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예, 아멘 소리 전보다는 크게 하셔야 돼요.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로 잘 알려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유명한 연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피에 물든 조지아의 언덕에서 노예의 아들과 노예 소유주의 아들들이 형제에 넘치는 밥상에 앉을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억압과 불의의 열기로 시달리고 있는 미시시피주마저도 정의와 자유의 오아시스로 변모할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나의 네 명의 어린 자녀들이 그들의 피부 색깔에 의해 판단받지 않고 그들의 인격에 따라 판단받을 나라에서 살게 될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가 높아지고 모든 산과 언덕이 낮아지며 거칠은 땅이 평평해지며 구부러진 땅이 펴지며 주의 영광이 드러나 모든 사람들이 주의 영광을 함께 보게 될 것이라는 꿈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상처와 아픔으로 점철된 이민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치유를 받고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으로 천국을 만들어갈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주님의 지상명령인 선교를 위해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온 세계의 복음을 말씀을 전하는 교회가 될 것이라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훗날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들이라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는 꿈이 저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강단에 서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꿈은 세상 사람들이 지닌 그런 꿈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제가 꿈꾸고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는 꿈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들이 목적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사명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본질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잘못된 꿈에 의해 인생이 망가져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지녀야 할 꿈이 무엇이며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할 꿈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교육부에서 아주 귀한 특송을 해주셨는데 그 특송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다시 한번 꿈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꿈이 있어야 합니다. 꿈이 있어야 사는 것이 달라집니다. 삶의 질이 달라지고 삶의 기쁨이 달라지고 삶의 열매가 삶의 능력이 매력이 달라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 어떤 꿈이 있습니까? 어떤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요셉의 꿈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꿈을 확인하고 회복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요셉의 꿈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요셉이 지닌 꿈은 요셉이라는 한 사람의 꿈에서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이 꿈은 먼저 오래전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것입니다.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꿈을 꿀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꿈을 가지고자 할 때 개인의 삶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개인의 꿈을 이루었다는 인간 승리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인들의 꿈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에서부터 출발해야함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변함없이 있었는지 증조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조상 때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 꿈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그 꿈이 요셉의 삶에 실현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이어 모세가 등장하여 그 꿈을 이루어가고 성경을 보게 되면 다윗 왕이 그 꿈을 이어가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그 꿈을 이어가셨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교회들에게 그 꿈을 이루게 하셨고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가 2000년이라는 역사를 통해 오늘 목양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목양교회의 역사는 1999년 10월 23일이 아닙니다. 목양교회의 시작은 적어도 4000년 전부터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어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목회자의 개인의 사명과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회자에 따라 달라지고 성도에 따라 달라지고 교회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끊임없이 이어져 오늘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간다는 것을 생각할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꿈과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부족한 종을 통해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열매들이 일어나고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비록 부족하지만 그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찬양하게 되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고백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 한인들을 세계 곳곳에 흩으시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요? 세계에 가장 많은 이민자를 지닌 나라는 중국입니다. 사람 수가 우리가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세계 나라의 나라 수대로 이민자들이 나가 있는 최고 많은 나라에 이민을 간 민족은 우리 한국 민족이 세계 1등입니다.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가는 곳마다 한인 교회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미를 가면요, 엘살바도르에 가면은 성도님들이 목사님과 눈물로 기도로 헌금으로 세운 교회가 있고요. 과테말라를 가면요, 과테말라는 온 거리에 총을 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살벌합니다. 선교사님을 만나 한국 식당이 있어서 만둣국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세상에 만둣국을 파는 그 한국 식당 앞에 장총을 든 두 사람이 경비를 지키고 있어요. 살벌해서 소화가 안 됩니다, 저는. 그러더니만 문이 열리고 들어가면 또 문이 닫혀지고 그 음식을 대접하는 장로님을 제가 장로님 여기 과테말라 저도 남미 아르헨티나에서 살아봤는데 과테말라는 목숨 걸고 살아야 되겠네요.
목사님 맞습니다. 저희들 날마다 매일 목숨 걸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숨 걸고 사는 그곳에도요, 우리 한인들이 모여 눈물로 기도로 헌금으로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단순히 보시면 안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인들을 이민을 통해 세계 곳곳에 보내시어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예배를 드리며 그곳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사역과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통하여 그 꿈을 이루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이 끊임없이 이어져 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애써 세운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소홀히 여기면 안 돼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냥 인간들이 모여, 사람들이 모여 으쌰으쌰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캐네디언 교회 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한인,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그 힘은요, 저는 어디에 가도 없습니다. 저는 우리 아들 이번에 방문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동호야, 동부에 가면 캐네디언 교회를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제가 이번에 얘기를 해서 한인교회를 나가라, 한인교회를 나가라. 한인교회를 찾아가서 김치 먹기 위해서 찾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한인교회는 다르다. 우리 한인들이 세운 교회는 영적인 힘이 다르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목양교회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물어보셔야 됩니다. 왜 그 많은 교회 가운데 우리 한인교회를, 이민교회를 세우셨는지 하나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왜 길포드 지역에서 하나님이 목양교회를 세우셨고, 왜 이런 성도님들을 세우셨고, 왜 목회자를 세웠고, 왜 이런 예배와 왜 이런 공동체를 세우셨는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민족이 나가야 할 길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세계는 지금까지 미국 중심으로 왔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한국만을 하더라도 한번 보십시오. 중국, 일본, 미국이라는 강대국 속에서 우리 한국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 저는요, 우리 조국을 위해 기도할 때마다 참 사실은 하나님 앞에 기도 한 가지를 가지고 기도합니다. 우리는요, 소수민족입니다. 밴쿠버의 한민족 소수민족입니다. 공부, 예술, 스포츠, 운동, 여러분,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중국 사람들, 인도 사람들 따라잡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나 똑똑한지 모릅니다. 우리요, 물론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한민족을 이렇게 인도하셨느냐? 저는요, 우리 한국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 우리 한국의 소망은 교회고요. 우리 이민자들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우리 한국이라는 나라는 교회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구할 때 비로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삼성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요, 길지 않습니다. 물질, 그 어떤 것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한국이란 나라의 소망은 교회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 지도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정치, 한국에 있는 정치 지도자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한국에서 가장 두려운 공동체가 어느 공동체인 줄 아느냐? 일반 정치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되면 그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치인들의 이야기는
다행히 한국 교회는 지금 하나가 되지 못하고 다 서로 모래알 같이 되니까 괜찮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한민족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와 꿈과 비전에 귀를 기울일 때입니다. 교회가 주님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한인이민교회도 동일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것이 요셉의 삶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 바로의 고백은 요셉을 보면서 어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얻을 수 있을까? 이 고백을 불러일으켰던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인생, 그것은 그가 똑똑해서 그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하여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시고 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계속 막 뛰어가지고요. 지금 좀 가라앉혀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잊었고 보디발도 요셉을 잊었고 술 맡은 관원장도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람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너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가 잘나서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민족,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과 약속 속에 우리 한민족을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뭔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계 선교입니다. 세계 곳곳에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은 세계 선교입니다. 여러분, 대구에서 태어나 성장하여 1983년도에 부모님을 따라 남미로 이민을 간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무슨 이유 때문에 스페니쉬를 배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하여 언어를 배우게 하시고 문화를 배우게 하시고 중남미를 보게 하시고 세계를 보게 하셔서 1.5세인 저를 통하여 이민교회를 바라보게 하셨고 배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느 민족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한민족만이 할 수 있는 세계 선교라고 하는 엄청난 일 앞에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그 지상명령을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제는요, 중남미도 백인들이 오는 것을 별로 원치 않습니다. 여기 원주민들도 백인들을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어디를 가도 우리 한인들은 좋아합니다. 대환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목양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이 예배 드리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음성과 뜻을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는지, 왜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힘들게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지, 우리 한인들 참 밴쿠버에 살기가 어렵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합니다. 최저임금을 받으시면서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적지 않은 분들이 식당업에 종사하시면서 쉬지도 못하시고 일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도 이민 가서 노동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꿈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백인들이 보기에 하찮은 일을 하고 있지만, 정말 최저임금을 받으며 어렵게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최저임금을 받으며 살면서 백인들보다 더 이 땅에서 못 누리면 얼마나 서럽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 가서 사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 언어도 안 되고, 왜 여러 가지 어려운 복잡한 이곳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세계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 한민족을 사랑하셔서 130년 전에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지금까지 한국 땅에 이민자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우셨는지 모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선교하게 하시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한번 헤아리실 때에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요셉과 같은 일꾼들을 길러내느냐, 오늘 우리 사랑하는 교육부 청년 학생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 목양교회가 우리 학생들을 요셉과 같은 사람으로 세울 것인가, 저희의 1번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피땀 흘린 그 열매가 헛되지 않고 우리 자녀들이 영적으로 일어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요셉처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우리 여전도회 회원들에게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부족한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를 도와주셔서 주님의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목양교회가 기도가 필요합니다. 한마음이 필요합니다. 꿈이 필요합니다. 그 꿈은 저와 여러분들의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땅에서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날 이민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꿈이 없고 비전이 없고 미래가 없기 때문에 교인들끼리 여러 가지 많은 갈등과 상처가 있습니다.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 목양교회는 더 이상 비본질에 우리의 그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해서는 안 됩니다. 시간에 모여 시간을 아끼고 물질을 아끼고 우리의 에너지를 아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요셉과 같은 일꾼들을 세우기 위하여 전심전력하여 탄력해야 됩니다. 기도할 시간도 모자랍니다. 우리가 함께 헌신할 시간도 모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이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그것은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요셉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그들이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라고 고백하며 어떤 어려움도 극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오늘 이 요셉이
바로 왕이 요셉을 향하여 고백했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영적인 사람이 뭔가. 성경은 절대로 물질을 많이 가지거나 실력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늘 요셉을 보게 되면 첫 번째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영적인 사람과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고생과 고난의 떡을 먹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요셉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어디에서 나왔어요?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감옥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요셉에게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잘남, 인간의 능력, 학벌, 재벌, 백그라운드, 하나님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가장 낮고 낮은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자,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 그래서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드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 한인 이민 1세들을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로 인도하시는지 아십니까?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 하루 10시간 이상씩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다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붙잡는 것은 오직 하나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나는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오직 주께서 나를 살리셨나니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뿌리시오 나의 노래시니라. 너희가 힘이 있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력이 있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손길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우리 이민 1세대들의 삶을 보면 통일한 고백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잘합니까? 뭐를 잘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크신 역사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부흥해 왔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예배가 있었고 선교가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눈물을 배우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영어 좀 잘한다고 공부 좀 잘한다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용하십니다. 감옥에서 아무것도 없는 요셉을 들어 세상을 알리시는 하나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적인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 뭐냐? 마지막으로 바로는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했지만 요셉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고생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요셉은 고생의 삶을 살아왔는데 바로의 고백은 하나님의 신에 충만한 사람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 잘 들으십시오. 요셉은 가는 곳마다 잘 되었습니다. 보디발 가정이 잘 되었고 감옥이 잘 되었고 결국에는 애굽이라는 나라가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개인의 삶은 고생밖에는 없습니다.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 앞에 고난과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고난과 고생을 당할 때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형통한 삶은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십자가의 삶 외에는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의 삶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고생하며 십자가를 지었더니 그것으로 인해 내 가정이 복을 받고 내 나라가 복을 받고 내 교회가 복을 받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로 인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은 나로 인해 옆에 있는 사람이 복을 얻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나는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고생과 고난과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 나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온 나라가, 나를 통해 온 교회가, 나를 통해 온 성도가, 나를 통해 이 밴쿠버가, 나를 통해 이 써니 지역이, 나를 통해 중남미가 복을 받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왜 고생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통해 천하만민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목양교회 주신 눈물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저는 결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는 자에게는 당연히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요셉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통하여 이 요셉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하여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누리고 누릴 수 있느냐는 놀라운 복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진보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